안녕하세요. 글로만 캘리그라피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이번에는 기초 문장쓰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문장쓰기는 총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캘리그라피 기초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더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단문 문장 쓰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중심 잡기. 예로 사랑꽃이라는 세 글자를 갖고 중심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래에 중심이 가는 문장입니다. 아래에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곳에 맞춰 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글의 중심이 중간일 경우로 문장 중심을 중앙으로 맞춰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캘리그라피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위아래를 맞출 필요 없는 문장 구성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문장 중심이 위로 경으로 문장 위를 맞춰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위에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선에 맞춰 문장을 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문장 중심이 사선일 경우입니다. 이 문장 쓰기는 새로 문장 쓰기에 적합하며 사선으로 줄에 맞춰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문뿐만 아니라 장문일 때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중심 잡기가 기초로 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기초에서 변화를 주시면 더 다양한 문장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지금까지는 문장 구성 시 필요한 기본적인 중심 잡기였으며 이제 두 번째는 중심과 강조 단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구성할 때 강조 단어를 정하고 문장을 쓰면 좀 더 멋진 캘리그라피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사랑꽃을 적어도 강조 단어와 다양한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할 때 더 화려한 문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을 구성할 때에는 문장 안에 강조 단어를 정하고 강조 단어, 즉 문장이 포인트의 변화를 줌으로써 문장을 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문장 중에서 강조할 단어 또는 중요 단어는 주로 크기를 다르게 해서 강조
강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적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한 꽃.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조 단어는 꽃이 되겠죠. 그리고 중심은 가운데로 잡았습니다. 강조할 단어를 다른 거를 선택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한 꽃. 이 문장에서는 너와 꽃을 강조하게 됐는데요. 강조할 때는 첫 글자를 주로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끝 글자도 강조를 하죠. 또 단어를 강조하게 됩니다. 첫 글자, 끝 글자, 그리고 단어. 이거를 강조를 주로 하게 되죠. 다시 써볼게요. 너를 위한 꽃. 앞에 적은 캘리그라피와 비교했을 때 조사가 강조되는 것보다는 첫 글자나 끝 글자 또는 단어가 강조될 때 의미 전달이 더 쉽고 더 자연스러워 보인답니다. 그래서 첫 글자, 단어를 강조하게 됩니다.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문장 다양한 방법으로 쓰기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심 잡기. 위, 중간, 아래 사선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변화를 줍니다. 둘째, 강조는 주로 첫 글자나 끝 글자 또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셋째, 강조하는 방법은 주로 굵기, 길이, 번짐, 크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다양한 중심과 강조 방법으로 여러 번 연습합니다. 중심과 강조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다 찾아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저처럼 한 문장을 다양한 변화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좀 더 다양한 문장을 쉽게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섯 글자 이상 문장 쓰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 영상이 캘리그라피 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